일찍이 듣지 못했던 불법의 구의를 수지하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이 상근 청수 일체 불법을 부지런히 듣고 또 듣고 나서는 깨닫고 그래서 헛되게 지난 사람이 없기를 원하며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이 청문 불법하여 불법을 청문해서 들어서 통달 구경하고 통달해서 완성 완전하게 하고 여기 소문하여 그 들은 바와 같이 해서 수순연설하며 부디 좀 스님들 들은 대로 수순연설하십시오. 여기서 한 10년 다니신 분도 계시고 환경만 해도 벌써 8년째 접어들었는데 제가 아주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저를 근래 아주 기쁘게 하는 스님들이 있어서 여기저기 보덕사에서 스님이 환경으로서 이제 신도들 가르치겠다고 벌써부터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저기 진주 계시는 스님 오셨나? 여기서 환경 공부한 걸 가지고 큰 저 창문보다 더 큰 그 모니터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여기서 공부한 내용을 그대로 염화실에도 올려놓고 뭐 유튜브에도 올라져 있고 하니까 그걸 그대로 띄워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공부하고 있고 또 저기 내상자가 또 저기 관음사에서 또 큰 텔레비전을 이제 사가지고 거기다 이제 또 이제 그건 저 USB에다가 전부 담아가지고 그 꼽아가지고 공부하고 싶은 그 내용을 딱 띄워가지고 강의를 듣고 또 당신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대목 거기서부터 또 이야기를 해서 또 보태게 하고 이제 그런 일은 이제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작년에 그 구미 남아사에서 그 당신이 가꾼 도량을 완전히 화엄 사찰로 그렇게 변모를 시켜서 큰 법회를 하고 또 이제 나는 반가워서 또 화엄경으로 또 공양 올리고 앞으로도 이제 화엄경을 가르치겠다고 하면 내가 화엄경은 진도에 따라서 끝없이 대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서 지금 실행 중에 있고 내일 이제 대구에서 능화사라고 하는 절에서 여기 이제 스님이 오셨는데 그 스님은 아주 야무지게 차차게 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앞으로 10년 결사를 하면서 신도들에게 강의, 독송, 사경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계속 이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경은 이제 모아가지고 법당에 쌓아뒀다가 불사가 이제 뜻대로 완성이 되면은 탑을 크게 세우는데 그건 이제 화엄탑이라 그 화엄탑에다가 화엄경 사경한 것을 거기다 이제 모시기로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은 보통 작은 계획이 아니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또 큰 일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화엄 세상을 우리가 믿고 이해하고 배운 대로 능력 따라서 능력 많지라도 그렇게 이제 화엄 세상을 열어가겠다고 그렇게 이제 원력을 세우고 이제 실행을 하고 내일이 이제 그 입재식인데 내가 가기로 했습니다. 거의 뭐 외부 잘 안 나가는 입장인데 그런 일에는 뭐 길을 쓰고라도 이제 가야 할 그런 그 상황이라서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또 그 요즘 불교 TV를 보니까 그 내가 강의하는 화엄경 말고도 여기저기서 또 화엄경 강의가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고 그래요. 아주 그 좋은 현상입니다. 불교가 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소승불교, 뭐 선불교, 뭐 호국불교, 기복불교 뭐 등등 비밀불교 뭐 많이 있지만은 가장 우수하고 이상적인 불교는 이 대승보살불교입니다.
이것은 환경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고 환경이 아주 적나라하게 그야말로 다 이야기할 수 있는 데까지 다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환경만이 최고의 그 가르침이다. 그 다양한 불교 중에서 가장 그 이상적인 그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신념하에서 우리가 볼 때 그렇게라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반가운 일입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뭐 곳곳에서 도시마다 뭐 한 도시에서 몇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건 아마 머지않아 또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뭐라고 해놨죠? 여기 소문하야 그 들은 바대로 스승 연설하라고 했잖아요. 스승 연설, 스승해서 스승이 뭡니까? 자기 능력껏 자기 능력껏 많지만 하면 되는 거, 자기 이해한 많지만 하는 되는 것이고 그 상황에 맞게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욕심 내지 말고 아이고 우리가 뭐 무슨 선언해서 공부한 것 같지 못하는데 어쩌나 그렇게 할 거 없어요. 요즘 전부 그 저기 환경 강설 책 다 돌아갔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 마음대로 강의하시고 풀어서 강의하고 뭐 활용을 그렇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얼마든지 그 나름대로 가능한 일이니까 하는 사람도 복이 되고 듣는 사람도 복이 됩니다. 정말 그렇게 믿어야 돼요. 이왕이면은 우리가 보시를 하려면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다이아몬드를 보시하지 뭐 하려고 구리나 무슨 철이나 그런 거 녹슨 철을 보시할 까닭이 없잖아요. 불교 안에도요 녹슨 철과 같은 그런 그 불교 많습니다. 왜 녹슨 철을 보시합니까? 다이아몬드 놔두고 그 다이아몬드를 보시하세요. 그러면 받는 사람 다 복이 되고 주는 사람은 더 말할 것 없이 복이 되죠. 이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들은 바대로 스승 연설하라. 그렇습니다. 일체 중생이 열애교의 열애의 가르침에 시인해 수행해서 믿고 이해하고 수행해서 사리 일체 96종 외도 사견하기를 원하며 96종 외도 사견 멀리 떠나버리기를 원하며 그렇습니다. 뭐 96종 낱낱이 열거할 건 없고 육사 외도는 우리가 잘 알죠. 거기서 이제 더 이제 부연되면 부연하면 이제 96종 외도가 되고 이제 그러는데 열애의 교, 바른 가르침, 가장 우수한 불교, 불교에도 천차만별의 불교가 있으니까 가장 우수한 환경 가르침을 가지고 이 환경 가르침을 이렇게 쉽게 그 해놨으니 이제 가르치는 일만 남은 거죠. 그렇게 하면 저절로 삿된 견해는 우리가 멀리할 수가 있습니다. 멀리하게 돼요. 또 일체 중생이 상견 현성하여 현인과 성인을 항상 칭견해서 환경을 칭견해서 이렇게 하면 딱 돼요. 해서 정장일체 최승선근 일체 가장 수승한 선근을 정장하기를 원하며 또 일체중심 심상 신락 지행지사 지행지사는 보살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로 실천하고 행하는 선비 그 우리 보살을 대사라고 번역하잖아요. 이쪽 그 기존의 그 어떤 용어로 번역을 하면은 선비사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살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보살 보살해서 보살이 일반화 돼버려서 그렇지 만약에 이쪽에 중국이나 한국 쪽으로 어떤 용어로 번역을 하면 선비사자입니다. 보살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행지사라고 그렇잖아요. 마음에 항상 지행지사를 보살을 신락해서 믿고 즐거워해서 여제 성찰로 모든 성인 성스러우니 밝으니 성찰로 더불어 동지공환하며 그랬습니다. 같이 머물고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며 좋죠. 이렇게 살면 뭐 더 이상 바랄 바 없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세상에 보살이 우글거리기를 바란다. 그렇습니다. 지행지사
우리 신라에서 모든 성철들이 이 세상에 머물고 같이 기뻐하기를 바란다. 또 일체 중생이 청문불명에 부처님 이름을 들으매 실불당연하고 절대 헛되게 그렇게 보내지 말고 숙이소문하여 그 들은 바를 따라서 함득 목견하며 다 눈으로 앞에서 대한 듯이 그렇게 봄을 얻기를 원하며 그랬습니다. 목견 눈으로 직접 목도하듯이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부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 이름 끝에다가 불자만 붙이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사람들, 모든 신도님들 이름 뒤에다가 불자만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수기소문하여 함득 목견하는 거 되는 거. 전부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부처입니다. 당신은 부처님. 내가 늘 읊조리는 말이 당신은 부처님.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런 뜻이죠. 이것도. 또 일체 중생이 서원 분별 지재불 정교하여 재불의 바른 가르침. 이때도 바르지 않은 가르침이 많았어요. 그럼 바른 가르침을 잘 분별하고 알아서 신릉 수호지 불법자 하며 불법 수호하는 사람을 호지하는 사람을 잘 지키며 이건 이제 지 불법자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겠네요. 불법 가지는 사람을 능히 잘 수호하며 그렇죠. 불법 가진 사람을 잘 이제 지켜서 보호하고 서로 아껴주고 보호해야죠. 불법에 마음 쓰지 아니한 사람은 그렇게 뭐 크게 애착할 거 없습니다. 그 저기 뭐 몇십 년그 승려 생활을 해가지고 뭐 다른 그뭐 그림이나 그리고 글씨나 쓰고 뭐 무슨 차나 하고 뭐 그냥 무슨 어떤 경우는 또 심한 경우는 운동이나 하고 참 답답하죠.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 불법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참 좋은 그 보물 창고에 들어와 가지고 빈손으로 가는 거죠. 뭐 빈손으로 가는 건 똑같습니다. 불법 다이아몬드가 가득한 보물 창고에 들어와 가지고 빈손으로 가다니. 여 보소도의 불기행요. 예컨대 보배가 있는 창고에 이끌어 안내를 해도 가지를 않는 것 같다. 아, 얼마나 참 안타깝고 답답한 일입니까? 그다음에 일체 중생이 상락 청문 일체 불법하여 일체 불법을 항상 즐겁게 청문 듣고 수지 독송하고 계시 조여하고 열어 보이고 환히 비춰서 알게 해서 알게 하기를 원하며 그렇습니다. 일단 뭐 불법을 깊이 공부하고 봐야죠. 일체 중생이 신의 불교 여실 공덕 불교의 여실한 공격을 신뢰해서 믿고 이해해서 실사 소유하여 있는 바를, 가진 바를 다 버려서 공경 공양할지니 이것이 보살 마사리 성문과 독각에게 가지가지 수레를 보시할 때 선근회향하는 것이니 중생으로 하여금 그 까닭은 이런 말입니다. 그 까닭은 중생으로 하여금 다 청정 제일 지혜 신통을 성취해서 정진 수행하되 무유 해태하며 해태함이 없어서 일체 지와 그리고 열 가지 힘과 사무에 네 가지 두려움 없음을 얻게 한 까닭이니라. 얻게 하고자 한 까닭이다. 그 말입니다. 일체 중생에게 그런 것을 전부 부처가 이룬 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하고자 하는 까닭이다. 그런 까닭으로 내가 이렇게 회향한다. 선근 회향한다. 그것이 우리가 그런 마음을 늘 쓰는 것, 그것이 이제 중생을 위해서 발언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곧 선용기심이다. 그 마음을 잘 쓰는 일이다.
그다음에 재복전에 보시한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쭉 이제 그 성문 독각은 보통 사성보다 낮아요. 그리고 보살과 선지식은 그보다 또 한층 높고 우리가 쭉 살펴봤지. 그 앞에는 또 당연히 부처님이 있죠. 부처님, 그다음에 보살, 선지식, 그다음에 사승, 그 스님들 뭐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이게는 그다음에 성문독각, 그랬어요. 성문독각은 보통 스님하고는 좀 차별화했습니다. 그걸 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는 이제 재복전에 보시한다 그랬는데 여러 복전이 또 따로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그런 말이야. 불자야 보살 마하살이 여러 가지 법의 수레로서 모든 복전과 그리고 내지 빈궁 고독자에게 보시할 때 가난한 사람 그리고 아주 외로운 사람 또 이제 고운은 뭐죠? 어려서 부모가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독은 늙어서 자식이 없는 사람 그런 모든 불쌍한 사람들에게 보시할 때 그 구하는 바를 따라서 일체를 실사하되 모든 것을 다 보시하되 심생 환희하여 마음에 환희심을 내어서 무유염군하며 절대 아이고 저거 또 받으러 왔다고 또 오더러 왔다고 저 전국군은 도대체 길도 안 잊어버렸나 또 왔다고 이러지 말고 무유염군하며 실행하거나 게으름이 없고 이인향 피나야에 예, 그 사람을 향해서 자해 채근호되 스스로 뉘우치면서 책망해서 말하되 요거 한번 살펴봐요. 아응 왕치하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거. 전국구가 10번 20번 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뭐 또 왔다고 뭐 하고 막 쫓아내고 저는 이런 말을 하면서도 또 그렇게 오면 또 쫓아내기도 합니다. 아 그거 참 갈등해요. 아 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면서 갈등하니까 수행자지. 그 갈등 안 하는 사람 많아요. 갈등 안 하고 사정없이 쫓아버린 사람들 많습니다. 나는 그래도 갈등이라도 하지. 갈등이라도 하고 조금씩 주기도 하면서 보내고 다음부터 오지 말라고. 뭘 체면도 없이 그렇게 자주 오느냐고. 그 정도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응당이 당신인데 가가지고서 공양하고 공급해야 하고 그대에게 크게 수고롭히지 응당이 수고롭히지 아니해야 하는데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필요하게도 힘들게도 그래 왔구나. 하, 내가 니네 가서 줘야 할 텐데 왜 니가 여기까지 왔냐 이거야.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게 환경 아니고 어디서 이런 걸 보겠어요 우리가. 이거 귀로 한번 스치고 지나간 거 이거 우리 아리아시계 다 심어져요. 귀로 한번 스치고 지나가면서 아리아식에 심어진 이 사실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공덕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공덕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말을 믿겠어요. 거지가 왔다. 아이고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줄 건데 여기까지 수고롭게 왔느냐. 이런 아주 강력한 그 뭐라고 할까 주사를 이렇게 한방 우리가 맞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거 아주 강력한 주사 이런 거 맞아놓으면 효과가 한참 갑니다. 아마 여러분들 혹시 사찰에 무슨 거린이나 무슨 뭐 사람들이 오더라도 이 생각 때문에도 그렇게 푸대접 못할 거예요. 이제 쉽게 푸대접 안 될 거예요. 이 생각 때문에 아이 가서 줘야 하는데 여기까지 수고롭게 오시다니. 그 말 한마디만 기억해도 이게 얼마나 큰 보살이요. 그렇게 하며 어리 배교하여 어니 말을 하고 나서는 장기 합장하는 거요. 장기하고 절을 하고 꿇어 앉아서 문신 기거하고 어떻게 건강하시냐고 밥이라도 잘 자시냐고. 옷은 제대로 춥지 않게 입었냐고
이거 안부 묻는 거요. 문신 기거를 문신한다 이 말이요. 당신 생활이 힘들지는 않았습니까 하고 정말 마음을 담아서 따뜻한 말로 그렇게 이제 묻기도 하고 법률소설을 물었 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일체 시해라 전부 다 준단 말이야. 뭐도 필요하구나. 이 책도 필요하고요. 스님 글씨도 하나 필요한데요. 글씨 좀 쓰는 거 없습니까? 아 참. 일체 시야 하나니 혹시 피 많이 보거호대 그 사람에게 많이 보거를 보시하되 연무제 제일 본 여보 제일 가는 여보 이게 이제 요즘 시대 사람들은 왜 여자를 갖다가 그 술에다 태워가지고 다 이야기를 했느냐 근데 내가 저기 하와이나 브라질 같은 데서 축제할 때요. 세계에서 제일 가는 축제잖아요. 근데 그 축제하는 술에 위에 남자 탄 걸 못 봤어. 그 여자가 타야 그게 어울리나 봐, 지금도. 그렇게 하니까 이게 다 풀려버려. 연부제에서 제일 가는 여보, 여자 보배로 충만 기상하야. 그 안에 가득 채워서. 그 브라질에서 유명한 세계에서 제일 가는 축제 있잖아요. 뭐, 요즘 안방에 앉아서도 다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내용이니까. 하와이 같은 데도 그렇고. 충만 기상하며 또 혹부시여 그런 이들을 보시하며 그런 말입니다. 또 혹부시여 묘유리거 유리로 만든 아주 아름다운 유리로 만든 수레를 보시하되 내궁기녀로서 충만 기상해. 이건 이제 왕궁에서 뽑아가지고 선별해 놓은 기녀들, 그런 사람들을, 그 나라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그 위에다 가득 채워서 보시하며, 또 혹시 종종 기묘보거로서, 기묘한 보배스레로서 보시하되, 동녀가 충만하여 여천천여 하며, 그 동녀들은 하늘의 천녀들과 같아. 하늘 선녀들 같은 그런 그, 사람들을 태워가지고서 그렇게 이제 보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혹시 무수 보장거허대 혹은 무수 보장음거 무수한 보배로 장엄한 수레를 보시하되 여보 만중하야 여자 보녀가 보배 여자가 가득해서 여기는 여자가 없으니까 우리는 상관없죠. 아무리 이런 이야기해도 기분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여자야. 할 말 없지 뭐 이제 그래 봐. 비구니 스님들에게 그전에 내가 철딱선이 없을 때 뭐 여자 뭐 이야기하니까 제일 싫어하대. 우리가 여자요 하고 사정없이 그냥 그렇게 면박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혼났지. 그래서 여자가 아닌 줄 알았어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확실히 믿지. 맞죠? 소리 좀 약하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참 우리 절집안의 스님들이나 이렇게 모여 앉아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주 보녀가 만중 그 안에 가득해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유명변해요. 아무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뭐 여자라고 올라가는 게 아니야. 아주 유순하고 청명하고 변제가 뛰어나고 지혜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자가 붙지 보배냐. 또 혹시 소승묘 전단거 타고 있는 아름다운 전단거를 전단수레로서 보시하든 하며 혹은 다시 파리보거 파리보거를 시여 하되 파리어도 이거 칠보에 들어가는 거죠. 그걸로서 이제 하되 실제 보녀하야 다 수레마다
전부 보배 여자들을 가득히 세워, 충만 기상에 그 위에다 가득히 하네. 안용 단정하고 얼굴은 아주 단정하고 색상은 비교할 데가 없고 해복 장엄하여 현복 아주 예복 현자입니다. 나들이 할 때 입는 가장 좋은 옷으로서 장엄해서 기원자가 헌혈하며 보는 사람마다 아주 기뻐하게 하며 혹부시여 만호보거하여 만호로 이것도 칠보석에 들어가는 거죠. 만호라고 하는 그 보배 수레로서 보시하되 권정 왕자를 신제 기상하며 머리에 그 물을 부은 그러니까 그 다음 왕을 계승할 그런 그 왕자를 몸속 그 위에다가 실으며 그러니까 그런 아주 훌륭한 사람들만 그 위에 타는 거예요. 뭐 축제 같은 거 할 때 거기 태우는 사람들은 아주 잘난 사람들을 태우잖아요. 혹시 시여 견고 향거 견고한 향수레로서 보시하되 소유 남녀를 있는 바 남녀를 실제 기중하며 마지막에는 소유 남녀를 실제 기중이라 해서 전부 다 태워버려 나중에는 또 혹시 일체 보장엄고대 일체 보배 장엄 수레로서 보시하되 제 난사 친선 권속이니라 보시하기 어려운 친선 권속들을 거기다 가득히 태운다. 그렇죠. 난사 친선 권속이라. 자기 친척들은 참 태우기 어렵죠. 불자야 보살 마하살이 이와 같은 등 무량 보배 수레로서 그 구하는 바를 따라서 공경하고 보시해 주되 주어서 실경 수원하여 실경 계령 다 원한 바를 쫓아서 환히 만족해 하고 2차 성건으로서 이와 같이 회양하되 이제 선용 기심입니다. 그 마음을 잘 쓰는 방법이죠. 소위 일체 중생의 성 불태전 무장의 륜 광대성 불태전 그 다음에 장애 없는 법륜 광대한 수레를 수레에 올라서 예 불가사의 보리수화하며 보리수화에 불가사의한 보리수 밑에 나아가기를 원하며 그 모든 중생이 전부 보리수 밑에 나아가서 일주일간 바른 선생에 들었다가 정각을 이루라 그런 뜻입니다. 또 일체 중생이 청정인 대법지성에 올라서 청정인 부처가 되는 원인이죠. 청정인 큰 법의 지혜술에 올라서 미래급이 다할 때까지 보살행을 닦아서 영불 퇴전하기를 원하며 영원히 퇴전하지 않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일체법 무소유성 일체법이 있지 않은 성에 올라서 영리 일체 분별 집착 일체 분별 집착을 영원히 떠나고 이상 스스로 일체 지도하기를 원하며 항상 일체 지도 닦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무첨광 정직지성에 올라서 첨광 거짓이 없고 정직하기만 한 그런 수레에 올라서 일체 중생이 만사 다 제쳐놓고 지금 우리 사회에는 제일 필요한 게 이겁니다. 일체 중생의 성 무청광 정직지성 거짓이 없고 속임이 없는 정직한 그런 수레에 올라서 왕제 불찰하여 모든 세계 어디에 가든지 간에 자제 무해하기를 원하며 바른말만 하면 뭐 걸릴 거 없죠. 집에 가서도 취조받고 집에 가서도 잠 잘 올 겁니다. 근데 거짓말만 세근하고 집에 가놓으면 무슨 잠이 그 편하게 오겠습니까? 아, 그걸 모른다니까. 그래 세상을 우리가 계도하는데 무슨 견성성불이니 뭐 큰 보살행이니 이런 거는 좋긴 좋지만은 너무 좀 무리하고 힘들고 그러면 뭘 가르치는 게 제일 우선이냐? 뭐죠? 내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인과. 인과 있지만 제대로 가르쳐도
세상은 참 좋아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제 무회하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수순 난주 일체 지성 일체 지혜술에 수순 난주해서 모든 불법으로서 공상 오락하기를 원하며 함께 함께 불법 가지고 즐기라 이 말이에요. 불법 가지고 불법 가지고 즐기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개성 보살 청정 행승하여 일체 보살의 청정 행승에 올라서 보살의 십출리도 열 가지 십바라밀입니다. 열 가지 출리도를 출리도와 그리고 삼매낙과 삼매낙 구족하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사륜성에 올라서 사륜성은 나옵니다. 사륜성에 오를지니 소위 주 호국토 좋은 국토에 머무는 것 한 가지 그 다음에 선인을 의지하는 거, 착한 사람을 의지하고 사는 거, 그 다음에 승복득, 스승한 복득을 모으는 거, 그 다음에 큰 서원을 바라는 것이다. 이것이 사준승입니다. 네 가지 바퀴. 요즘 뭐 자가용 거의 다 네 바퀴죠. 그 네 바퀴를 좋은 국토에 살고, 착한 사람하고 살고, 수선 복덕을 계속 지어서 큰 좋은 복덕만 계속 지어서 모으고 그리고는 일체 중생에게 다 이익이 돌아가도록 내가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 하는 큰 서원을 바라는 것 이것이 사륜수레예요. 여러분들 사륜수레 타고 다니죠. 거의 다 아마 바퀴 네 개짜리 타고 다닐 건데 그 네 바퀴의 뜻이 그렇습니다. 정말 필요한 일이죠. 이것으로서 일체 보살의 청정 범행을 성만 운만하게 이루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득 보조 시방법 광명성하여 시방법의 광명 법광명성을 보조해서 널리 비춰서 일체 열의 지력 모든 열의 지혜의 힘을 수확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성 불법성하여 불법성의 불법의 수레에 올라서 일체법 구경피한 일체법이 완성된 전덕에 이르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제 중복 선 난사법성 그랬어요. 여러 가지 복으로 복과 선과 난사법 불가사의한 법이라는 수레에 올라서 시방 안온 정도, 시방의 편안한 바른 길을 널리 보이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들이 대시성에 올라서 대시성 그래요. 저 차에다가 우리 여기 법공양 책 좀 늘 싣고 다니고 그러다가 줄만한 사람이다 싶으면 한 권씩 주고 그렇게 좀 하세요. 그래 염주라도 싣고 다니다가 하나씩 줄만한 사람이 있으면 승 대시승 했잖아요. 대시승 크게 보시하는 수레 항상 보시할 것을 준비해 다녀야 돼. 항상 보시할 것. 그 전에 아주 아주 옛날에 한 그때가 한 50년쯤 전인가 그때 완행 타고 서울 올라갔는데 어떤 도반하고 같이 올라갔는데 그 도반이 한참 가다가 저기 부산도 탔는데 한 충청도 좀 갔는가 거기 갔더니 주머니에서 뭘 걸망에서 뭘 꺼내더라고요. 그러더니 바늘을 한 주먹 꺼내가지고 그 칸에 탄 사람들 전부 바늘을 하나씩 주는 거야. 바늘을 하나씩 하다못해 바늘을 하나씩 네. 그때 바늘도 그렇게 그 돈 들었어요. 그거 구하려면 쉽게 그거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 이거 참 좋은 거네요. 줄 걸 가지고 다녀. 줄 걸 가지고 다녀. 항상. 그러나는 이제 학인들 방학하고 은사스님 사찰로 돌아갈 때 네 은사스님께 드릴 거 뭐 준비했나 그래. 하다못해 줄 게 없으면 금정사에서 주순 돌이라도 하나
갖다가 드려라. 나무 작은 나무 한 폭이라도 갖다 이거 금정선 나무인데 우리 도량이 씁니다 갖다. 네가 보던 책 줄 착착 끄는 책이라도 갖다 드려라. 절대 어른 찾아가면서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다. 내가 그런 소리 늘 해요. 그랬더니 그걸 실천을 잘 하는 사람이 있어. 공부도 열심히 잘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그런 실천도 잘하더라고요. 대시성에 올라서 사결인구 아주 아끼고 인색한 그런 때 아주 아끼고 인색한 때 너무 인색하면 사람 그 사람 얼굴 쳐다보기도 참 미안치. 너무 인색한 사람 아끼고 인색한 때를 버리기를 원하며 그래요. 여러분들 자가용 끌고 다니면서 뭔가를 줄 거. 그 중에는 복공양이 제일이니까 복공양을 늘 싣고 다녀. 복공양 뭐 누가 돈 내라고 하나 여기 있는 거 싣고만 가면 되는데 내가 잔뜩 준비해놨잖아요. 항상 준비해놓은 거 그거 싣고만 다니라 이 말이야. 싣고 다니다가 꼭 줄만한 사람에게 주면은 그런 마음 하나 쓰는 데서 그런 마음 하나 쓰는 데서 크게 운명이 좌우됩니다. 운명이 좌우돼요. 운명이 바뀌어요. 또 일체 중생의 정계승 청정한 계의술에 올라서 지 등법계 법계와 같은 무변 정계 무변 정계를 가지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의 인욕승, 인욕이라고 하는 술에 올라서 항상 중생에게 진탁심, 아주 성내면 그 마음이 흐리죠. 성내는 마음같이 흐른 게 없어요. 차라리 혼미해서 잠든 거 그게 낫지. 성내면은 아무것도 옳고 그런 게 그 분별이 안 됩니다. 옳고 그런 게 절대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진탁심이라고 해요. 진탁심. 성내는 흐린 마음을 떠나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대정진 불태전성 크게 정진해서 퇴전하지 않는 그런 술에 오르고 견고하게 수성한 행을 닦아서 수성한 행을 닦아서 취보리도 보리 깨달음의 도에 나아가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선정의 술에 올라서 도량에 빨리 이르러서 보리의 지혜 증득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지혜 선교 교방편 술에 올라서 화신으로 일체 법계 재불 경계 충만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법왕승에 법왕의 술에 올라서 무에 두려움이 없는 것을 성취해서 항상 널리 일체 지법을 베풀기를 원하며 지혜의 법 일체 지혜의 법 베풀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성 무소착 지혜 지성하여 집착이 없는 지혜의 술에 올라서 실능 변이 일체 시방호되 일체 시방에 두루두루 들어가되 진법성에 참다운 법의 성품에 무소동하며 법의 성품에서 움직이는 바가 없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일체 재불법성에 올라서 재불법의 술에 올라서 시현 수생하여 수생함을 시현해서 내가 좋아하는 구절이죠. 수생. 그 소승불교의 단점이 그 아라한이나 성문이나 영각들은 수생을 하지 않는 것, 다시는 더 태어나지 않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점은 대상이 출가인을 대상으로 했다는 게 그 소승불교의 또 단점이다. 딱 출가인 중심으로 딱 해서 승단 중심, 교단 중심으로. 그리고 모든 법문을 보면 거의 출가인을 대상으로 출가 안 하면 수행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 가르침은 소승불교 가르침은 출가하지 않으면 수행이 안 되도록 돼 있어.
대성불교에서 볼 때는 그건 아주 그 협렬한, 아주 좁고 옹졸한 그런 법이에요. 그리고 수생이라고 하는 것도, 생을 받는다고 하는 것도 다시는 생을 안 받는 것을 위주로 하지만 생 안 받을 수가 있나요? 어떻게 생을 안 받아? 나무가 비록 썩어서 쓰러졌다 하더라도 거기서 또 새로운 어떤 그 변화를 일으키는 게 식물이기도 한데, 하물며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죽고 어떻게 안 태어나? 이 생의 빚이 얼만데,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살고 누린 저 태양에 진 빚이며 달빛에 진 빚이며 저 아름다운 꽃과 풀에 진 빚이며 바람과 구름과 물에 진 빚이며 그것과 얽히고 설킨 그런 인연의 빚이 얼만데 어떻게 안 온단 말이야. 와서 또 더불어서 빚지고 빚을 갚아가면서 갚아가면서 또 빚지고 빚지면서 또 갚아가면서 그렇게 더불어 살도록 돼 있는 게 진짜 그게 진리야. 그게 원리라고. 이거는 어느 누구도 어찌하지 못해. 부처님도 어찌하지 못해. 그 이치를. 근데 어떻게 안 와? 생을 어떻게 안 받아? 안 받을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안 받을 수 있는 힘 없어요. 그거 잘못 본 거예요. 소승불교에서는 틀림없이 잘못 본 거예요. 근데 인도의 그 당시 사회에서는 다시 안 태어나고 싶어. 너무 뜨거우니까. 숨이 헉헉거려. 50도씩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떻게 견뎌요? 제발 좀 해가 넘어갔으면, 해가 넘어가는 곳이 서방 극락이다. 서쪽으로 해가 넘어가니까. 극락 세계를 꼭 서쪽으로 이렇게 지칭한 것도 그런 데서 기인한 거예요. 그리고 안 태어나고 싶은 거야. 이상 다시 태어나면 저 뜨거운 햇볕, 저 척박한 땅, 저기서 또 어떻게 살아라는 말인가. 그런 거 안 태어나고 싶은 그런 그 갈망이 그런 불교를 탄생시킨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안 태어날 수 없도록 돼 있어. 싫어도 태어나야 돼. 싫어도 태어나야 돼. 그 이치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소승불교하고 대승불교하고 아주 그 갈림길이 그런 데서 아주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죠. 수생을 시연해서 대승불교는 그런 이치를 명확히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 출가 중심이 아니고 출제가를 막론하고 어떤 경우의 삶도 다 구제받고 또 구제해야 되고 또 그 불법 속에 큰 불법 속에 다 포섭되는 그런 그 대중으로 그렇게 보는 것 이게 이제 소승불교하고 큰 차이죠. 변 시방차로대 시방차례 수생을 시연해서 태어나서 시방차례 어디든지 인연 따라 간단 말이요. 시방차례 들어 하되 불실 광대 승지도하며 광대한 광대한 그런 그 대승지도 그랬네요. 대승지도를 실기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리거나 무너뜨리지 아니하며 예. 내가 그 환경을 그 강의할 때 가장 힘주어서 그 이야기하는 대목이 이런 대목입니다. 일체 중생이 성 일체 지 최성 보성하여 일체 중생이 일체 지 최성 보배술에 올라서 보현 보살의 행운을 만족하게 하되 무영권함이니 영권함이 없음이니 그 일체 중생들이 전부 수생하고 생을 다시 받고 받을 수밖에 없고 받으면 인연 따라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변 시방찰하고 그래서 대성의 도를 잃지 말고 잃지 말기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보살 마설의 중복으로 여러 가지 보배로서 꾸민 그런 수레로서 복전과 내지 빈궁 한 사람 외로운 아이 외로운 늙은이 이런 사람들에게 보시하는 선근회향이니 중생으로 하여금 구 무량지하여 한량없는 지혜를 갖추어서 환히 용약해 해서 구경에는 개덕 일체 지성권이라 구경에 가서는 결국 일체 지혜의 승 지혜의 수레를 얻게 하기 위한 까닭이니라 그랬습니다.
참 우리가 그 얼른 쉽게 실천하기는 어려운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러나 아주 뛰어난 훌륭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만 우리가 염두에 두고 또 우리의 아래식에 또 이렇게 내장이 되니까 언젠가 이것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아주 큰 인연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